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더샌드박스 프리세일 4차 3라운드가 이제 곧 시작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준비한 영상이에요 어떤 걸 준비했냐 면요 어, 우선 프리세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 물론 초급자 분이 계시고 상급자 분이 계세요 그 상급자 분 때문에 이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초급자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어,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좀 이런 것좀좀 어,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셔서 찍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다 알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순서 찍을 거냐면 메타마스크 지갑을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샌드하고 이더를 메타마스크에 이체하는 방법, 그다음에 프리세일에서 랜드 사는 방법. 이세 가지 동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상급자들은 어, 분들은 1, 2번 상관없이 3번만 보시면 되고, 어, 조금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이, 이 우리 업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찍은 거니까 어, 이거, 이것들 차근차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1번 메타마스크 지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자 프리세일이 시작되는데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어 2020년 뭐 11월 곧 얼마 안 남았죠. 어, 이게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어, 11월 12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12일 날 GMT 시간이니까 플러스 9시간을 해주는 거죠. 어, 그러면 1시니까 하면 10시, 저녁 10시에 시작되죠. 10시. 여기 보시면 알겠죠. 10일, 23시, 18분 남았죠. 예, 정확하게 11월 12일 저녁 10시에 시작을 해요. 예, 이때 시작한 후에 저번 프리세일은, 프리세일은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마지막 3차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뭐 지금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키포인트가 이게 아니니까 이거용으로 지금 만드는 거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메타마스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겠다. 해요. 음. 자, 지갑 설정하기 위해서 우선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더 샌드박스.게임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음. 이동을 하고, 자, 이동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샌드박스.게임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이 URL들은, 동영상 올리고 그 밑에다가 자세하게 다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를 한다. 더 샌드박스는, 한글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한글 눌러서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할려면 메타마스크를 깔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인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인인을 뭐로 통해서 한다?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까셔야 돼요. 까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사인인을 눌러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세요. 메타마스크는 웹3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고 메타마스크 선택해 주시고 계속하기 눌러주시면 메타마스크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뭘 다운로드 나우를 눌러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인스톨 메타마스크포 크롬에 지금 제가 이이 이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거든요. 혹시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시면 크롬 브라우저로 브라우저로 설치를 하셔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예. 이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모르시면 한번 크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 크롬 다운로드라고 여기서 치시면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크롬 다운로드 할수 있는 대로 들어가요. 그 설치하시면 저와 같은 이 앱이 깔리고, 이걸 통해 들어오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스톨 메타마스크 이걸 눌러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크롬 웹 스토어 나오고,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크롬 웹 스토어 나오고 그다음에 메타마스크, 요 모양 보이시죠? 이게 메타마스크거든요.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크롬을 추가해주면 돼요. 이거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 확장 프로그램 추가,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죠. 로컬에다가 크롬에다가 메타마스크를 지금 설치해주고 있어요. 좀 기다려야 되겠죠? 뭐 깔리는 데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아요. 자 이건 이제 메타마스크를 깔았다 이제 시작하기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보면 두 개가 나오죠? 아니요 이미 CD 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만든 사람들이 있죠. 이걸 크게 확대해서 이두개두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새로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들면 여기 시드 12개 단어를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줘요. 그 12개 단어를 여러분들의 수첩에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고 이건 어떤 거냐면 어,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컴퓨터를 삭제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 지갑에 제가 이더라든지 많은 토큰들을 여기다 저장시켜놨어요 근데 컴퓨터를 포맷해 버리면 이 내용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없어진다는 것은 내 돈도 없어진 거잖아요 이더라든가 샌드라는게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첩에 적어놓은 12개의 시드 단어가,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만 가지고 계시면 이 지각 가족이 눌러주시면 한번 눌러 볼게요 어그리하고 지갑시드 12개 단어 있잖아요 이게 12개 단어로 구성된 비밀 구분을 입력하여 전산서로 복구하세요 그럼 12개 단어 있거든요 뭐 러브 한칸 띄우고 뭐이 이 12개를 이렇게 한칸 띄우고 넣어준 후에 여러분들이 했던 빔, 새 비밀번호 이건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눌러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수첩이 복원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네. 근 지금은 서로 만들 거니까 어떤 거 한다? 이거 누를 거예요. 지갑 생성하기 처음 생성하는 거니까 이거 눌러주시는 거죠. 자, 아이 어거리. 자, 새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비밀번호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보면 영어하고 숫자 특수 문자 이게 가장 강력한 비밀번호 조합이거든요. 이거보다더 강력한 게 어떤 거냐면 대문자 하나를 더 추가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러면 잊어버리면 제가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여기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할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 이런 조합으로 패스워드 입력하시는 게 제일 좋다. 하고. 생성하는 거죠. 자, 비밀 백업 구문 있죠. 비밀 백업 구문,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12개, 자, 이거 12개 다네요. 한번 카피, 한번 해볼까? 요 컨트롤 C. 그 후에 이제 파일로 저장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저장해서, 이걸 저장해야 돼요. 컨트롤 S 저장하는 거죠. 저장해서. 로컬에 딱 갖다 주시면 해킹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 해킹을 당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지갑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다 해커가 다 탈취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 12개의 이 단어를 수첩에 적어라는 것은 수첩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해킹 당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첩에 적어 달라는 거죠. 그 대신에 수첩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 네. 단어가 있고 단어 사이는 이 스페이스로 띄어져 있죠. 총몇 개예요? 12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 열두 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수첩에 적어 놓으면 제가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로컬에서 로컬에 저장할 수도 있겠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하고 일곱 번째 단어를 이 순서를 바꿀 거예요. 네, 다, 일곱 거. 바꿔볼게요.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니까 이 바이크하고 백흉 이 자리를 바꿀 거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이 바꾼 자리는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이 보세요. 원래 일곱 번째에 있던 자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리를 이두 자리를 바꿔치기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 세이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에서 파일로 로컬에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로컬에만 저장시켜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USB에다 USB에다 따로 또 저장을 시켜 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실수로 내 컴퓨터를 포맷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PC에다만 이걸 파일을 저장시켜 놓으면 포맷해 버리면 영영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메타마스크 안에 저장시켜 놓은 내 돈들도 날라가는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PC에 하나, USB에 하나 따로 저장시켜 놓으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놓아주시면 PC가 날라간다 하더라도 USB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한다. 제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12 단어를 어떻게? 수첩에 적어놓고 그 수첩을 잘 보관하셔야 된다. 그 수첩 잊어버리시면 지갑에 들어있는 이더리움, ERC20 그 토큰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지갑에 적어놓은 게 불안하다. 이러면 로칼에 저장할 수도 있다. 로칼에. 하지만 이, 이런 안전장치 있잖아요. 이렇게 최소한 이 하나를 3번하고 7번째 자리를 그그 그 숫자는 여러분들 알고, 알고 있겠죠? 첫 번째 하고 열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 주신 후에 이걸 로컬에다 세이브 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USB에다가도 이 파일을 하나 더 카피해 놓는 거고. 그거 잊지 말아 주세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걸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다면 다음을 누르시는 거죠. 이제 비밀 백업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첩에 적어놨는지 아니면 어떤 파일로 저장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이드.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가이드. 그 다음 두 번째 디스턴스. 세 번째 바이크. 네 번째 세븐. 다섯 분째 서스테인 소프트 베 u m 그리드 케이지 에스테이트 매스 젤리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승인 누르면 이 순서가 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제 만들어진 거죠. 모두 완료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마스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메타마스크의 중에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음 이거예요 이 주소가 다안 보이는데 이게 제 어떤 주소냐 면 크게 확대할게요 이 주소가 이더리움 주소에요 이더 이걸 누르면 클리퍼 보드에 복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피트에서 만약, 메타마스크로 이더를 전송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주소로? 이 주소로 전송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샌드도 메타마스크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메타마스크에는 이더리움 주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샌드는 어느 주소로 보내야 될까요? 샌드는 ERC20 토큰이에요. ERC20 토큰이 뭐냐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토큰들이에요. 샌드도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거죠. 샌드도. 그러면 이 샌드를 메타마스크로 보내고 싶으면 이더 주소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알아서, 아, 이게 이더인지 아니면 이게 샌드인지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요. 분류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ERC20 토큰을 메타마스크로 보낼 때 어디로 보내면 된다? 이더 주소로 보내주시면, 이더? 어디에 있는 주소? 메타마스크에 이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이것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이것까지 등록을 했으니까, 마지막 하나 더. 자, 이것들은, 이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거? 이, 이 기호. 그럼 메타마스크가 나오죠? 메타마스크를 여기 위에, 어, 여기, 이 부분에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거 자, 이거 클릭해 주시면 메타마스크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 주시라는 거죠. 맨날 이렇게 하고, 이게 메타마스크 누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메타마스크 누르면 바로 메타마스크가 이렇게 떠요. 네. 자, 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리로를 하고. 자, 우리가 해, 하려고 했던 건 메타마스크를 어디하고 더 샌드박스하고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어, 이 작업을 했던 거죠. 자, 사이닝 하는 거죠. 사이닝 누르시면 지갑과 연결하세요, 연결하세요 하고 메타마스크가 나오죠. 아까는 안 나왔었거든요. 아까는. 근데 이제 이전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설치하니까 이제 메타마스크 나왔잖아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메타마스크하고 연동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자, 메타마스크하고 커넥트할 건데 샌드박스 게임하고 메타마스크를 연, 자, 연결시킬 건데 메타마스크는 내 지갑이에요. 지갑이니까 이 지갑 안에 내 모든 돈들이 ERC20 토큰들이 돈이 다 들어가 있겠죠. 이더 아니 면 샌드 이런 거다 들어갔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연결할 건데 승낙을 받아야 돼요. 내가 승낙해 줘야지만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럼 내 승낙해 주죠. 연결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킬 때 가스비는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물어보죠.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내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사용자명을 입력하세요. 저는 6프리이거든요. 어. 가명을 입력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꼭 입력하셔야 돼요. 이제 이메일로. 샌드박스에서 저한테 뭐 알려줄 일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는 거죠. 예. 네. 자, 계속 하기 눌러주시는 거죠. 이미, 그니까 러 저는 이미 등록된 게 있어서 이걸 사용 못 하는가 봐요. 예. 네. 그러면 꼭 이걸 내가 하여튼 하죠. 어쩔 수 없죠. 7일? 하나 더 있거든요. 저는. 예. 네. 그 다음에, 유프리. 아, 사용자 먼저 쓰면 돼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계속하기, 누르는 거죠. 이건 될 거예요. 이 됐어요. 예. 자, 서명 요청하죠. 이거 눌렀을 때, 어떤 분은 가스비가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가스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 가스비가 나갈 때는, 여기에 돈이 나와요. 가스비 해서, 가스, 하고, 달러, 뭐, 10불, 이렇게 나와요. 이 경우에는 조심,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지만, 이게 안 나오면, 그냥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이제 서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서명.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하면. 게임 머위크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뭐, 그, 저는 똑같이, 하나 새로 만들면 되는데, 메타마스크하고 똑같은 걸 입력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저는 똑같이 하려고요. 두개 메타마스크하고 이거하고 다르게 해 주는 게어 그거 뭐 보안 면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예. 물한번 마시겠습니다.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러면 연결이 됐어요. 자, 컨티뉴? 섹세스 컨티뉴. 자, 바이 랜드. 프리 레이스터나우뭐 이건 할 필요 없는 거고. 예. 뭐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났으면 이제 된 거예요. 여기까지 설치하면 된 거라는 거죠. 메타마스크에 대한 얘기는 예. 그리고 이까지 하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할 거고 하나 더 설명하면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메타마스크 어떤 건지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메타마스크 보시면 여기 크게 확대를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 이세개짜리 보이시죠 이거 한번 클릭할 거요 클릭하면 이런 메뉴들이 나오죠 메뉴들 나오는데 저는 이더스캔으로 보기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보려고 근데 지금 이건 연습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걸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 암호는 아까 제가 보여줬던 암호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했어요. 이제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기 실제로 이더가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걸 어떻게 추가시키는 방법도 제가 다 설명 드릴 거예요. 예, 지금 설명 드릴 거예요. 어,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차례대로 이제 설명 드릴 건데, 이것까지 했고, 이제 세 번째는 이더 스캔에서 보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이, 누르고, 이더 스캔의 스캔을 보기 클릭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 토큰 보이시죠? 토큰. 제가 가지고 있는 토큰들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토큰. 한번 볼까요? 몇 개가 있는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죠. 저는 아베 쪽에, 어, 디파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들어가 있죠. 어. 얼마 들어가 있는지 나오고. 그다음에 다이 스테이블을 0.13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유니스왑도 제가 지금 디파이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니스왑 할때 받았던 유니 V2 토큰도 가지고 있어요. 베스텔라 이건 제가 산게 아닌데 아마 그냥 메타마스크 쓰니까 이게 에어드랍 받은 것 같아요. 공짜로.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메타마스크에 이거, 이걸 제가 보고 싶어요. 메타마스크에서 어떤 거냐면, 이거죠. 제가 메타마스크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이, 보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클릭. 자,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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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할 거예요, 저는. 예. 자, 누르고,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좀 기다리시면, 어, 좀, 이 컨트랙트가 있어요, 컨트랙트가. 중요한 게컨트랙트예요 예. 이걸 이제 카피하는 거죠. 이걸 누르면 카피가 돼요. 카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추가하고 싶으면, 제 메타마스크에서, 여기 뜨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추가 시켜 주면 되는 거죠. 이 화면에서 맨 끝에 가면 토큰 추가가 있어요. 토큰 추가 눌러 주시고, 어떤 거 사용자 정의 토큰 이거 눌러 주시고, 그리고 뭐 한다. 이 주소에 아까 복사했던 그 주소를 카피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미 추가 시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이게 인앱을 되면 눌러 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게 추가되어 있는 거죠. 제가 추가시키고 싶었던 어떤 토큰 A-만화 토큰이 들어가 있는거죠. 네. 백을 시킬게요. 네. 이게 이거예요. A-만화 이게 들어가 있는거죠. 한번 볼까요? A-만화가 들어갔는지 이기 들어가 있죠 a 이 a 라고 네. 이렇게 추가시키는 거예요. 추가시키는 것은 계속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샌드를 이더하고 샌들을 입금시킬 거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이더는 생성돼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한번금 마시겠습니다. 이더는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 어떤 게 추가가 안돼 있는 거죠? 그게 안돼 있잖아요. 어, 샌드도 이제 추가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 샌드박스에서 어떤 땅을 사고 싶으면 샌드 토큰으로밖에 못 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샌드 토큰을 또 사가지고 이쪽에 이체 시켜야 돼요. 예. 그런 수고로움을 해야 되는데 샌드를 추가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추가시키냐면 이더스캔으로 보기 눌러주시고. 여기 위에 보면 필터라고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 이제 샌드라고 쳐 주시면 되는 거죠. 샌드. S A N D. 샌드예요. S A N D예요. S E N D가 아니라 S S A N D.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죠. 치면 여기 보면 샌드라고 보이시죠? 세 번째. 이게 샌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샌드라고 눌러주시면 안 돼요. 이거 S N D야 이건 여기 보면 샌드라고 보이시죠? 샌드 S A N D 이걸 클릭해 주시,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샌드에 대한 컨트랙트가 나오죠. 컨트랙트가 주소가 그러니까 이 주소를 카피할 거예요. 네. 이 주소를 어떻게 한다? 카피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메타마스크를 보이게 한 후에 토큰 추가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 정의 토큰 이거 눌러 주실까요? 예, 사용자 정의 토큰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토큰 컨트랙트 주소 여기에다가 복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이 인앱을 되잖아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제 추가되는 거죠. 샌드 추가 됐죠? 토큰 추가. 이거까지 토큰 추가까지 눌러 주셔야 돼요. 예. 이게 보인다해서 추가됐다고 그냥 빠져나가시면 아, 추가 안된 거예요. 토큰 추가까지 해주 해주신 후에 자, 이전하면. 으로 빠져야 돼요 이전 화몬으로 예, 이전 화몬으로 가시면 이 샌드가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업비트에서 이제 전송하겠죠 업비트에서 이더하고 샌드를 이더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이더리움에는 어, 블록체인에 뭘쓸때 가스비를 가스비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 가스비는 뭐냐면, 이더에서 차감돼요. 그래서 이더를, 만약, 이 프리세일에 참석하시려고 하신다면, 10불, 20불, 한 3만원 정도니까, 0.1이면 40만원, 4만원. 0.1이면 4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한0.1 정도를 여기에 넣어주셔야 돼요. 네, 이 정도쯤. 뭐, 한 4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아니면 1만원 정도? 나는 한 개만 사고 끝내겠다 하면 1만원 정도면 될것 같아요. 1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로 어, 이더를 해서 한 0.8, 0.5 정도? 한0.3 정도? 아, 0 3이한다0.03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만? 한0.05 정도만 넣어주시면 한 2만원 정도니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가스비는. 이더 가스비 없으면 어, 땅못샀십니다 그니까 러 이때 최소한 0.05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시켜놔야 된다. 샌드는 뭐, 살 만큼. 이거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큰추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드릴게요. 어, 우리가 이렇게 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을 살때 이제 이렇게 나와요. 가스, 피가 얼마다? 이렇게 7달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7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여기 보면 에디트라 부분이 있어요. 이 에디트를 클릭해 주시면 가스 비용을 제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달러는 너무 비싸다. 그 가스피를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싸게 할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도리움에 빨리 체결이 빨리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다. 난 체계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가격을 지금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이 가격이 너무 말없이 그 비싸다. 그러면 나는 속도가, 체결되는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한5불 5불이나 3불 중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에디트를 눌러서 그 금액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정하신 후에 승인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메타마스크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